자, 자동차 얘기 들어봅니다. 뭐, 사실, 소비 지표가 많이 둔화가 되면서 자동차에 대한 뭐, 지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가 또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지금 진단해 보도록 하겠고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자동차 애널리스트입니다. 이재일 연구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원래 순서대로 하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끝에 거부터 뒤집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대차, 지금 어떨까요? 사실, 매수 매도에 대한 의견을 애널리스트한테 구가하기는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만, 애둘러서 표현을 좀 돌려 해주시더라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거좀 먼저. 네. 먼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자동차 업종은 실적이 이제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 일단 뭐 단기적으로 실적을 봤었을 때 1분기 실적은 뭐 기대했던 것보다는 약간 낮게 나오겠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나오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네. 뭐 저희가 추정하는 걸로는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1분기 때약 8천억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할 걸로 보고 있는데 작년 1분기 대비해서는 소폭 그래도 영업이익은 증가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배주주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 증권법 영향에 있어서 약간 좀 빠진 부분이 있겠지만 영업이익 플러스라는 게 지금 현재 주가 빠진 거라는 굉장히 좀 괴리가 있다라는 걸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그래서 빠졌어, 주가가. 네, 2018년도 4분기 때 현대차가 분기 기준으로 적자를 기록을 했었는데 그때보다도 현재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실적이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때문에 뭐안 좋은 거는 사실이지만 현재 주가 반응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굉장히 좀 과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 대비로서는 확실하게 좀 주가는 과도하게 빠진 상황인 거고 업사이드가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저평가. 이렇게 결론하겠습니다. 뭐, 대충 그러면 알아들으실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순서대로 질문 가보죠. 완성차하고 부품사 주가가 바닥 모르게 지금 막 추락했었는데요. 실적보다는 이 밸류에이션 문제라고도 볼수 있나?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거랑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현재 실적이 당연히 뭐 마이너스 요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중국에서도 공장 가동이 중단이 됐었고, 뭐 한국에서도 이제 부품 수급 차질 때문에 공장 가동이 중단이 됐죠.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도 판매 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연간으로 실적이 연초에 봤던 것보다 하향 조정되는 거는 좀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상으로 현재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글로벌 완성차들이나 이제 부품사들 다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랑 그리고 올해랑 이제 밸류에이션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밸류에이션이 거의 20에서 30% 정도 축소를 된 걸로 볼수 있고 또 그만큼 이제 주가가 실적 하락분 이상으로 과민하게 반응을 해서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가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은 보통 이제 PER이라고 하는 주가 수익 배열로 많이 측정을 하나요? 네, PER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EPS 대비 몇배 지금 평가를 받느냐인데 글로벌 완성차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작년에 8.3배 정도를 받았었는데 올해 기준으로는 이제 6.3배, 부품사들은 17.2배에서 11.4배 정도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지금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눈높이도 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중국 이 서플라이 체인이랑 공급망이라는 걸 많이 따지는데 전 세계 공장이라고 하는 중국이 잠시 멈춤이었었죠. 장기간 중단되면 이 실적도 굉장히 또 악영향이 될 텐데 중국 상황을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지 공장 재개율도 많이 올라가긴 하는 것 같던데. 네. 현재 글로벌리 상황을 보게 되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거의 한달 동안 공장이 셧다운 되다시피 했었고요. 3월 들어와서 공장이 재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뭐100% 풀가동이라고 보기는 약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는 사실은 그 와이어링 하네스 때문에 공급 차질이 있어서 공장 가동이 잘안 됐었는데 3월부터는 거의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중국 케이스를 생각을 하면은 약한 달에서 두달 정도 이젠 차질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젠 서서히 회복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젠 연간으로 이거를 실적에 영향을 생각을 해보면은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EPS에서 약한10% 정도 영향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얼마나 익스포저가 돼 있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약 20에서 40% 정도 EPS가 영향을 받는 정도로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에서 40%면 꽤 크긴 한데 물론 이제 다른 요인을 다 제거하고 뭐 환율이라든지 뭐 변수들이 좀 있지만 추가적으로 그런 거 제외하고 이제 그 정도 뭐 리듀스 감소?
지금 일단은 그 환율 효과를 감안을 한 것인데 아, 그래요? 최근에 이제 환율이 1,200원대에서도 굉장히 또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이기 네네. 때문에 환율 효과는 계속 좀 점증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차후 실적에 또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코로나19라고 하는 뭐 상황과 심리 위축, 뭐 소비 위축도 마찬가지겠지만 반대로 신차를 내놓음으로써 인해서 소비자들의 반응 이런 두 가지 상충된 재료에 무엇이 더 큰 영향이 일 것이냐. 이렇게 질문 자체가 이렇게 써 있네요. 네. 일단은 뭐 두 가지 다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신차가도 이제 굉장히 좋고 거기다가 시장 상황까지 뒷받침이 되게 되면은 상당히 큰 모멘텀을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외부 변수가 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이 영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내수 시장을 놓고 본다면은 사실 2월 달도 그렇고 3월 달에도 내수 시장에서 판매가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요거에 대해서 우려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최근 이제 체크를 한 바에 의하면은 3월 달에 내수 시장 자체 판매는 크게 빠지는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대기아차가 신차를 내는 모델들이 대부분 사전 계약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GB80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뭐 2만 대 이상 사전 계약을 받았고 뭐 소렌토도 한 18,000 대 정도 뭐 이렇게 이제 사전 계약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신차들 같은 경우에는 생산만 되면은 바로 인도가 돼서 사람들이 딜러샵에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혀 이제 사람들이 외출 안 하는 거랑 상관없이 네. 판매가 되기 때문에 내수에 영향이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별 소비세를 또 인하를 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3월부터 이제 6월까지 4개월 동안 개별 소비세를 3.5% 포인트 인하를 해주는데 부가가치세나 다른 요인들을 감안하면은 약 4.1% 정도, 이 정도로 이제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이 수요를 부스팅해준 효과가 있어서 내수는 3월달 봤었을 때 별 문제가 없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다만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감염자들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이렇게 된다면은 2분기 때는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수요 증대를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또 다른 사건들이 발생한다면은 뭐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뭐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내수는 원활하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아직까지는 눈으로 직접 보고 시승도 해보고 뭐 만져보고 이렇게 하는 구매자분들이 줄이시겠지만.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홈쇼핑, 홈쇼핑도 요즘 차를 팔잖아요. 네.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매장이 없고 거의 뭐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그러니까 이 딜러들한테 마진을 띄워줘야 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완성차들도 아마 그런 생태계의 변화에 적응을 좀 하는 것 같은데, 뭐 대중교통 타는 것도 좀 줄고 이제 자가 운전자가 늘고 오죽하면 이제 드라이빙 스루까지 생겨나겠어요. 네. 3월부터는 또 이 계속세라 그래서 개별 차량 소비세인가요? 그것도 인하도 시켜주고. 어떤 이런 뭐 좀 도와주는 영향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시적에는 좀 긍정적이지 않겠습니까? 개별 소비세 영향은 분명히 이제 시적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없었다고 한다면은 올해 연간으로 이제 수요가 상당폭 감소를 하지 않았을까. 뭐 많게는 5% 이상 수요가 전년 대비해서 감소를 할 수 있었을 걸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개별 소비세 인하 효과로 인해서 수요가 오른 효과를 감안하면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가격이 1% 정도 빠지게 되면은 자동차 수요는 뭐 1.7에서 1.9% 정도 증가를 하는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탄력성이 그 정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4% 정도 이제 개별 소비세 인하로 인해서 차량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네. 약 7에서 9% 정도 수요 증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효과를 국내에서는 많이 좀 상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하 한도가 100만 원입니다. 이게 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차량 가격이 2,900만 원 이상이 되게 되면은 100만 원 이상으로 이제는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맥시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국산차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수혜를 많이 보게 되고 네. 오히려 고가의 수입차들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수혜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내수차들, 그러니까 국내 제조사들한테 더 유리한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유럽 이슈를 봐야 되겠죠. 사실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유럽의 코로나 확진자들 급증 때문에 혹시 생산차질이나 뭐 헝가리 공장 뭐 이런 쪽을 우려해야 되는 것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동안 이제 완성차 업체들한테 부담했던 거는 이제 환경 규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유럽에서는 이 폭스바겐의 골프 같은 시리즈에 비주어서 현대차의 i 시리즈가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이 해치백 스타일인지 아니면 뭐 하여튼 유럽 쪽의 동향 환경 규제하고 좀 풀어보죠. 유럽의 뭐 몇 가지 리스크 요인들이 올해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공장 가동 중단이 좀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뭐 이탈리아 있어요? 공장도 그렇고 이제 뭐 독일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산 부품 공급 차질이랑 그리고 독일 공장 쪽에서도 이제 그 감염자들이 발생한 케이스가 있어서 네. 뭐 현대기아차 공장이 중단이 된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유럽에 있는 메이커들이 공장 가동이 조금 중단된 사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메이커들은 조금 영향을 네. 먼저 받는군요. 현대기아차는 지금 현재까지는 공장 가동 중단 상황은 없는 걸로 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 규제 문제는 또 어떤가요? 환경 규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기대 이상으로 현대기아차가 잘해주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하기로는 최소 환경차, PHEV와 EV 같은 이런 완전 이제 배출가스량이 적은 차량 같은 경우는 슈퍼크레딧이라는 걸 주는데 네. 이런 슈퍼크레딧을 받는 차량은 한 10% 정도는 전체 판매 대수에서 10% 비중을 맞춰야 되고 하이브리드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은 약 20% 정도를 맞추게 되면은 올해의 환경 규제를 맞추게 됩니다. 근데 1, 2월 달까지 현대기아차 판매를 보면은 현대차는 전기차를 11% 정도, 그리고 하이브리드 합산해서 19%, 기아차는 전기차 12% 합산해서 20%를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흐름으로서는 지금 환경 규제를 초과 달성하고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일단 벌금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네. 두 번째로 유럽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됩니다. 요거를 못 맞추게 되면은 내연기관 차를 팔 때마다 벌금을 너무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네. 판매를 할 수 없게 되는데 지금 판매를 확대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잘 적응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하겠습니다.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앞서 결론은 내드렸습니다. 모든 것들 대비해서 주가는 너무 언더퍼폼이다. 그러니까 밸류가 낮다, 저평가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업종이었고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재일 애널리스트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